당신이 말하는 그 세상은 누굴 위한 거야? 혼외자라는 이유로 정필성이라는 사람을 아버지로 뒀다는 이유로 난 사는 동안 내내 불쾌한 시선을 견뎌야만 했어. 그래서 잘 알아. 차별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그 누구도 그런 차별을 견디면서 살지 않도록. 그래. 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야. 지혁 씨, 우리 다른 사람의 상처를 짓밟고 아픔을 흉내내면서 불행까지 욕심내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 어? 아무래도 검찰 조사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조강인이 그놈만큼 구린 놈이 또 어디 있다고? 치부책이 있는 거 하나만 터뜨려도 그놈 하나 보내버리는 거 좀 일도 아니지, 안 그래? 윤재희가 조강현한테 넘긴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인지 짐작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위험한 일이에요. 역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법무팀 김전무 말로는 실제 혐의보다 부풀려서 기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일까지 엮어서 조사를 시작해야 그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청구나 참고인 소환 조사까지 가능하니까. 윤재희는 믿기고 결국엔 어머님을 노린다는 거네. 그렇담. 잡히는 신용이라도 해주셔야겠네.